대전 시가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이용한 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실시합니다. 문화예술 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한 인천시의 노력을 짚어봅니다. 송도 국제캠퍼스의 미래융합기술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5일 민트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요즘 각 골목마다 겨운에 쌓여있던 쓰레기들 때문에 골치 아프신 적 많으실 텐데요. 인천시가 이런 무단 폐기물을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이용해 간편히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보도에 오병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이용해 대대적인 봄맞이 대청결 운동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이 어려웠던 좁은 골목에는 겨운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무단 투기된 생활 쓰레기를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이용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골목을 조금만 돌면 이런 쓰레기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신설한 환경 순찰반이 각 담당 구역을 순찰하며 쓰레기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해 시에서 관리하는 트위터로 쓰레기의 사진과 위치를 표시한 지도를 전송하면 이동 처리반은 해당 장소에 즉각 출동해 폐기물을 수거하게 됩니다. 시는 올 하반기부터 방치 쓰레기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일반 시민도 스마트폰과 트위터를 이용해 무단 투기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부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악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고 신고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 경제수도로의 비약을 꿈꾸고 있는 인천지역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척박한 도시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시의 노력으로 이제 인천이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영수 기자가 이에 대한 현황들을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인천문화재단이 기획했던 인천 펜타포트 페스티벌의 모습입니다. 2006년부터 열렸던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의 확장판격으로 인천시내 도처에서 진행된 이 음악 축제는 지난 여름 내내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습니다. 인천시는 이와 같은 음악 축제들을 비롯해 최근 몇 년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문화행사와 비교해도 질적인 면에서 뒤처질 것이 없었다는 예술계의 평가를 받은 전시회와 작품전들은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이었습니다. 또한 시는 최근 아트 플랫폼 인근 구역에 소재한 개항기 이후 관사 건물들의 보존 상태가 좋은 점에 착안해 이 일대를 문화예술마을로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마을이 조성되면 단순한 결과물만 보여주는 예술작품전의 단발성을 넘어 작가들이 직접 작품을 양산하는 생명력 있는 산실로의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시는 올해 역시 관내에서 많은 문화예술 축제들이 기획 및 구상 중에 있다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더 모아지면 인천의 문화예술은 국제적인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트TV 뉴스 배영수입니다. MIT 미디어 랩, 바이오 산업과 IT 산업, 그리고 미디어 산업 등 미래 산업의 모든 기술을 융합해 연구하는 미국 MIT 대학의 대표적인 연구소인데요. 한국에도 이런 연구소가 생겨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연세대 송도 국제 캠퍼스에서 글로벌 IT를 주도하고 인재 양성의 중심지가 될 미래융합기술연구소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한중 연세대 총장과 최준경 지식경제부 장관회 200여 명이 자리에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미래융합기술연구소는 한국판 MIT 미디어랩 구축을 목표로 스마트 인터페이스 분야와 스마트 리빙 분야 등 총 5개의 IT 융합기술 분야를 연구하게 됩니다. 또한 송도 국제 캠퍼스에 글로벌 융합공학부를 신설해 학문의 경계를 깨뜨린 융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융합기술연구소는 명품인재 양성을 위한 국비 50억 원, 기업기금 120억 원 등 연간 170억 원을 10년간 지원받습니다. 한편 이 연구소 소장으로는 이기태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 선출돼 새로운 분야의 연구 리더인 다빈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천시를 포함한 광역시장협의회와 김황식 국무총리가 최근 정부중앙청사에서 오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지난 1월 염홍철 대전시장이 제3차 광역시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도시빈민층 등을 위한 복지 개선 등 공동건의안을 정부에 건의했으나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취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시 간 우호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 중인 송영길 시장이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크론슈타트 성당 인근에 인천과의 우호협력을 상징하는 광장을 조성하는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송 시장은 기념식을 마친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에서 국가의 이름이 아닌 타국가 도시의 이름으로 광장을 조성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영종도 갯벌에 칠개잡이 그물 등 방치 폐허구와 바다 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했습니다. 항만청은 갯벌 생물들의 짝짓기가 집중되는 4월 이전에 환경정비 작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하에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수거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3월 25일 민트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